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트로트 가수의 등용문 제천 박달 가요제가 내일 모산 비행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야 직접 관객들과 소통하는 무대가 마련됐는데요.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역대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요제인 제천 박달 가요제.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020년 역대 처음 무관중 온라인 가요제로 치러졌고 지난해에는 드라이브인 콘서트로 차량 안에서만 가요제를 즐겨야 했습니다. 3년 만에 박달 가요제가 직접 관객들과 소통하며 보다 화려하고 알찬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150여 명의 실력파 트로트 신예들이 1, 2차 예심을 치렀고 이 가운데 10명만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나흘 동안 강도 높은 합숙 훈련을 거쳐 최고의 가창력과 수준 높은 무대 매너로 진검 승부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연습한 만큼 본선에서 제 끼를 다 보여드려서 좋은 성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역대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예선을 뚫고 본선 무대에 진출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게 됩니다. 평소에 음악을 이제 매일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 MC 김승현과 연기욱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성, 금잔디 등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의 열정 넘치는 무대도 선보입니다. 박달 가요제는 우리나라 트로트 계에 기여한 바가 아주 너무나 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노력 계속해서 그야말로 전국의 최고 가요제로서 명맥을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력파 트로트 신예들의 등용문 제천 박달 가요제는 내일 저녁 7시 30분 이곳 제천 모산 비행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